안녕하십니까. 정경수입니다. 오늘은 제20대 대통령 후보들에게 듣는다. 오늘은 허경영 후보를 모시고 정책과 이슈에 대한 여러 얘기를 탐색해 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채연입니다. 네. 오늘 이렇게 나오셔서 대단히 고맙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이렇게 모처럼 복지TV에 오셨으니까 우리 복지TV 시청자 여러분과 국민 여러분에게 인사 한 말씀 주시죠. 우리나라에 이렇게 복지TV가 있다고 해서 참 그래도 다행이라고 생각합니다. 이게 국가에서 복지TV를 또 허용해가지고 많은 장애인들이 또 이 복지TV를 통해서 많이 인권이 신장되고 또 대한민국 복지도 이제 선진국 복지 복지에 어떤 특별한 조건이 붙지 않는 개방된 복지 그런 복지 시대로 갈 수 있는 길이 복지TV가 해주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대선이 다가오고 있는데요. 요즘 어떻게 지내시는지 많은 분들이 궁금해하시거든요. 대선 후보의 운동은 30년 전부터 정책으로 일관된 정책으로 준비되어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선거운동 기간에 국민들을 뭐 이렇게 국민들에게 어필하기보다는 평소에 그동안 쭉 살아온 게 선거운동이라고 생각하고 자신 있습니다. 네. 예, 허경영 후보께서는 20대, 30대, 2030 네. 세대들의 청년층에 굉장히 많은 지지를 받고 있는 것으로 여러 가지 네. 여론조사에서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지 지난번에 홍대 거리를 가셨다고 네. 청년들 많이 만났어요? 네, 많이 만났죠. 뭐 제가 온다고 하니까 또 많이 기다렸지만 그냥 가도 그냥 항상 사람이 많습니다. 네. 그 전화도 뭐 1초에 한 통씩 올 정도니까 다 받을 수는 없지만은 전화는 계속 오죠. 그러니까 한 2, 30년간 그렇다고 봐야 됩니다. 하루 이틀이 아니고. 네. 그 청년들 만나서 네. 뭐 많은 거 좀 파악하셨어요? 아니 뭐 항상 가족같이 돼야죠. 청년들 보면은 그냥 친구처럼 또 뭐 이렇게 형제처럼 자식처럼 뭐 청년들하고는 자연스러워요. 걔들한테 뭐 표를 달라 뭐 이런 얘기 할 필요가 없습니다. 이심전심으로 다 통하니까. 맞아요. 요즘 시대 청년들이 가장 가지고 있는 큰 고민이요. 1위가 바로 취업이고 2위가 사랑이라고 하더라고요. 자, 그래서 사랑을 제친 취업, 또 이 청년들의 취업에 대한 고충을 직접 그날 들어보셨는데요. 이야기 들어보시니까 어떤 이야기들이 많이 나왔나요? 예, 청년들은 허경영이 뭐 대통령이 되면은 자기들의 문제는 다 해결된다. 그런 확신을 가지고 있을 겁니다. 그래서 구체적으로 뭐 뭘 해주겠다 이렇게 안 해도 제가 되면은 소통이 되는 사람이니까 항상 전화도 받아지고 소통도 되고 그러니까 자기 부모들보다 더 뭐 이렇게 가까운 사이 친구같이 그렇습니다. 그래서 청년 우리나라 청년들은 이 기성정치인들이 희망을 다 뺏어갔어요. 제일 중요한 게 수능시험을 폐지해야 됩니다. 중고등학교 때부터 자기가 잘하는 한 과목만 만약에 뭐 아인슈타인이 우리나라에 오면은 시험에 붙을 수가 없어요. 물리학을 공부할 수가 없어요. 왜? 뭐 다른 과목을 다 해야 되니까. 그래서 자기 잘하는 거 한 과목만 중고등학교 때부터 시험 치는 모의고사를 쳐가지고 거기서 이제 당선자가 저 대학 입학이 결정돼요. 내신도 이제 적용하지 않습니다. 아니 도시 주변에 있는 학생들이 지방 고등학교로 막 옮겨요. 왜? 내신 잘 받으려고. 그러면 시골에 있는 학생들은 자기 동네에서 학교를 못 가요. 도외지 애들이 다 공부 잘하는 애들 와서 내신을 뺏어버리니까 자기 동네에 있는 학교를 못 가고 다른 학교로 가야 돼요.
내신 때문에. 가령 뭐 서울 주변에 있는 고등학교 있다면 서울 주변에 사는 애들은 그 고등학교를 못 가요. 저 더 변두로 가요. 공부 잘하는 애들이 내신 때문에 지방 학교로 온다는 거죠. 그 내신 1등급을 받으려고. 잘못된 겁니다. 그래서 내신은 폐지합니다. 지금 말씀 듣고 보면은 네. 20대, 30대 층의 청년층들이 네. 대단한 그 지지도를 보이고 있어요. 네. 그래서 이제 인기 스타 못지않은 대단한 대통령 후보가 예. 되시지 않았나 예. 막 그런 생각도 해보는데 이 여파가 예. 계속해서 예. 대선 투표까지 연결이 될 수 있다고 보십니까? 예, 지금 이 분석가들이나 여론조사 기관들은 저를 넣어주지 않잖아요 잘. 예, 제가 뭐 5.7%까지 나온 지가 한 달이 넘었는데 요새 넣어주질 않아요. 뭐 저는 상당히 안철수의 약 두 배 정도 인기가 있던 사람인데 저를 방송에서는 보도 안 해주고 안철수 심상정까지 보도를 해요. 네. 또 어떤 때는 김동연까지 보도를 합니다. 0.몇% 나오는 사람까지. 그런데 10%대를 향해서 가고 있는 사람을 보도를 안 해줘요.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는 대한민국의 중앙선관위와 언론사들이 무슨 연유인지 나중에 대통령이 되면 내가 밝히겠지만 왜 나를 그렇게 겁을 내는지 그것은 언젠가 제가 밝혀낼 겁니다. 하여튼 이런 편견 어떻게 여야 후보만 기호 1번 2번을 가져갑니까? 국민의 민주주의 3대 원칙에 행복 추구의 원칙, 인간 존엄의 원칙, 절대 공평의 원칙이 있습니다. 국민의 5대 권리에 청구권, 평등권, 참정권, 사회권, 자유권이 있어요. 거기도 평등권이 있어요. 그런데 어떻게 대통령 후보로 나온 사람들에게 그 사람의 국회의원이 많다 해서 우선권을 주고 거기는 500억씩 정치 자금을 주고 우리는 10원도 안 주고 그 사람들은 방송을 통째로 다 국가 세금으로 운영하는 국영 텔레비들을 독점하다시피 하고 일구서 일투족을 보도해주면서 우리가 나왔다는 걸 한 번을 내주질 않아. 그러니까 그런 방송을 볼 때 이 우리나라가 미개국이라고 생각하지 않는데 대통령 후보 선거 때 보면 대한민국은 철저한 미개국이. 이거 고쳐야 됩니다. 제가... 또 기호도 불평등이 심해요. 기호 1번, 2번은 몇 달 전부터 쓰고 있는데 우리는 대선 때 후보 등록한 이후에 나와요. 앞으로 한 두 달 있어야. 그러니까 한 5개월 동안 예비 후보가 기호가 없어요. 그래서 사람들이 내보고 지방에 가면은, 우리 허경영 씨 기호가 몇 번입니까? 나는 기호가 없습니다. 이게 뭡니까? 불평등한 것이, 불공정하고 불평등한 것이 일곱 가지입니다. 언론 보도 불평등, 불공정. 그렇죠? 방송 보도 불공정. TV 토론 항상 여론조사도 불공정입니다. 항상 1번, 2번을 그 사람들이 차지하니까 저 뒤에 있는 사람들이 여론조사에서 배제됩니다. 전화 받기 귀찮으니까 끊어버려요. 이런 게 어디 있습니까? 자기들 번호도 추첨에 의해서 여론조사도 돌아가면서 해야 돼요. 뒤에 사람이 앞에서 할 때도 있어야 돼요. 앞에 사람이 뒤에 갈 때도 있어야 돼요. 그렇게 안 하고 무조건 1번, 2번만 여론조사에 먼저 물으니까 나머지 사람들 귀찮아서 들고 있다가 끊어버리네. 예, 이러니까 여론조사 불공정, 선거 자금 불공정, 그렇지 않습니까? 기호 불공정, 언론 보도 불공정, TV 토론 불공정. 이 TV 토론에서도 또 기득권 후보들은 달리 따로 해요. 메이저 후보들만. 군소 후보들은 따로 하고. 이런 거는 원치 않습니다. 그래서 너무 불공정이 많다는 거. 그래서 솔직히 말해서 제가 여기 나와서 앉아 있지만 동물은 원숭이처럼 이렇게 텔레비 나와서 뭐 이렇게 꼭 해야 되느냐. 평소에 젊은이들하고 국민들한테 나는 많이 알려져 있고 그들과 소통이 되고 있어요. 그래서 청년 정책 제가 말 안 해도 다 합니다.
30년 전에 결혼하면 1억, 아기 낳으면 3천만 원, 그때 그랬죠? 그래서 지금 초등학교가 3,600개가 안 없어집니다. 우리 인구가 0.7, 그러니까 한 사람의 아기를 낳아야 되는데 0.7만 되죠. 0.7을 낳았는데 지금부터 한 2, 30년 후에는 인구가 사라집니다. 예, 그러면 이거를 심각하게 생각하지 않는데, 하여튼 25년 후에는 대학교 입학하는 사람이 한 명도 없다는 거. 인구가 그렇게 없어지는데, 삼각형으로 돼 있던 인구 비율이 어린애가 제일 많았어요, 밑에. 이제는 노인이 반대로 돼가지고 역삼각형으로 위에 노인이 제일 많고 어린애는 요만치 있어요. 이게 점점 갈수록 초등학교 3,600개 없어지고 인구가 심각해집니다. 그래서 제가 30년 전에 1억 주자, 결혼을 장려해야 된다, 그게 나라 살리는 길이었습니다. 그런데 사람들이 돈 1억을 어디서 주냐, 사기꾼이다, 코미디다 이렇게 말했는데, 그때 대한민국이 이렇게 될 걸 나는 미리 다 내다보고 있었습니다. 맞습니다. 그런 예견을 많이 하셨죠. 네, 예견을 충분히 했죠. 근데 경고도 하고 예견도 해봤는데 호미로 막을 걸 1년에 45조라는 출산 정책 예산을 쓰고 있어요. 산모가 1억 6천씩까지 가야 될 돈인데 하나도 안 주고 다 써버려요. 16개 부처가 놀아가지고 출산 예산 자기들 뭐 다른 돈으로 용도로 다 예산 전용을 해버려요. 그러니까 산모한테는 하나도 안 갑니다. 그래서 저는 여러분들이 기성정치인들을 하는 데 대한 실망한 지 오래고, 우리 청소년들은 정보망이 많아서 이미 그걸 다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메이저 테레비나 이런 것만 보는 노인들은 무조건 그걸 미래를 모르고 그저 많이 테레비 나오는 사람만 찍어요. 그냥 나라는 자꾸 망해가는 겁니다. 그래서 나는 젊은이들에게 내 찍어달라 안 해요. 선전 안 합니다. 그동안 저를 지켜봤잖아요. 네, 맞습니다. 자, 이번에는요, 청년들을 위한 복지에 대한 공약을 좀 들어보고 싶은데요. 특히 최근 서울 용산 미군 기지를 청년 주택의 터로 만들고 싶다고 하는 공약이 무엇인지, 네, 구체적으로 좀 설명 부탁드립니다. 그 용산 미군 기지 100만 평은 한강하고 다 있고 남산하고 다 있어요. 그래서 거기에 청년들을 위한 주택을 100만 호를 지어서 결혼하는 사람은 무료로 살게 전부 들어가죠. 그럼 그 주택은 뭘로 짓느냐, 거기 상가가 있습니다. 청년들을 100만 가구로 지으면 거기 상주 인구가 300만 명인데 거기에 상가가 쭉 있어요. 그 상가만 분양한 것만 가지고 청년 주택을 다 지을 수가 있습니다. 땅은 국가 거니까. 예. 그래서 그걸 무료로 주는데 누구든지 거기서 결혼한 사람만 들어갑니다. 결혼 안 한 사람은 못 들어가요. 그리고 이혼하면 나와야 돼요. 1층은 100만 평이 전부 공원입니다. 차는 전부 지하로 들어가니까 본인이 몰고 들어가지 못합니다. 입구에서 발레가 돼줘요. 모든 주차는 자동입니다. 차만 다 갖다 놓으면 갖다 놓고 자기가 시장에서 본 물건은 별도로 캐리어가 있어요. 올라옵니다. 그러니까 아주 전부 전자동 시스템인데 자동차 도난 사고나 주차장에서 일어나는 사고가 안 일어납니다. 국민이 주차장을 갈 이유가 없으니까. 그렇게 돼 있고 1층은 전부 잔디밭이에요. 100만 평이. 그리고 기둥들이 한 10m 기둥이고 그 위에 아파트가 들었어요. 그 밑에는 전부 공원입니다. 그리고 그 옥상은 전부 50층인데 그 50층 옥상이 전부 공원이에요. 전부 잔디밭이에요. 그리고 옥상끼리 연결이 돼서 그 위에서 서울역으로 갈 수도 있고 남산으로 올라갈 수도 있고 옥상을 통해서 한강으로 갈 수도 있고 RMB가 다 소통이 돼요. 그 위에서도 자전거 주차장에서 자전거 타고 서울 시내 어디론 갈 수 있고 또 밑에서도 자전거 타고 한강으로도 갈 수 있고 아주 그런 특수한 공간을 첨단 주택입니다. 그러니까 엄청나게 상상할 수 없는 최고의 주택을 만들어드리겠다. 대한민국의 현재 지금 복지 정책을 네. 뭐 그래도 나름대로 열심히들 하고 있다고 하지만은 예, 예. 바꿔야 할 점이 많은데 예. 우선 뭐를 먼저 바꿔야 할 것인지. 그러니까 복지 예산이 이명박 대통령이 있을 때
국가 예산이 약 200조였습니다. 200조인데 복지 예산이 한 40%가 됐어요. 100조가 안 됐죠. 그런데 지금은 610조 정도 되는데 국가 예산이 예. 여기서 복지 예산이 상당히 많이 차지합니다. 그렇죠. 네, 또 한 40% 차지해요. 그래서 저는 이런 지금까지의 복지 예산은 전부 없앱니다. 다 없어집니다. 없어지고 국민 배당금 18세 이상 1인당 150만 원씩 평생 줍니다. 그래서 그게 복지 대변합니다. 지금 영세민들에게 주는 그 생활보호 대상자들이 주는 돈 이런 거는 뭐 그 몇십만 원씩 적어놓고서는 일도 못하게 하고 자동차도 가지고 있으면 안 되고 애들 태워서 학교도 갈 수 없어요. 걸어 다녀야 된다는 겁니다. 이런 복지 그 돈도 모든 그 어려운 사람한테 공정하게 가지 않습니다. 복지 사각지대가 없습니다. 이렇게 해서 모든 국민이 통장에 매달 150이 찍혀야지 안 찍히면 이건 지금 복지 예산은 안 그렇습니다. 받는 사람이 있고 안 받는 사람이 있고 관심이 없어요. 어떤 특정한 세력들이 혜택을 보고 있다고도 볼 수 있죠. 절대 이건 믿을 수가 없어요. 그런 공문이 나온 이상 우린 그 복지 예산이 정확하게 분배된다고 볼 수 없잖아요. 그러니까 앞으로는 복지도 보편적인 복지가 국가 복지라기보다 국민 배당금은 복지 예산이 아닙니다. 무슨 말이냐면은 우리나라 돈이 7경인데 5천만 명이 한 사람당 14억씩을 내놓은 거예요. 주식회사 대한민국 문재인 대통령 대표이사입니다. 그러면 국민이 15억씩을 전부 다 내놨으니까 어린애 갓난애도 15억의 지분이 있어요. 그러면 국민이 주식회사 대한민국의 국민이 내가 투자한 15억에 대해서 14억에 대해서 배당금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럼 국가가 영업을 해서 세금을 610조를 걷었으면 70%는 국민한테 돌려주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나는 대통령이 돼도 월급 안 받습니다. 판공비 400억 내 돈 쓸 거예요. 국가에 판공비 안 씁니다. 또 청와대 앉아서 밥 먹고 잠자는 거 내가 내 돈으로 계산하는 거죠. 절대 대통령이 주는 거 난 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내 돈으로 다 할 텐데 국가 공무원 국회의원들도 100명만 뽑아가지고 월급 안 줍니다. 무보수예요. 명예직 보장은 없습니다. 물론 지방의원들도 마찬가지. 그래서 국가가 낭비할 수 있는 예산이 70%예요. 그걸 국민한테 돌려드리겠다는 거예요. 매월 150만 원이죠. 그러니까 뭐 인플레가 생기지도 않고 뭐 국가가 쓰면 인플레가 안 생깁니까? 똑같아요. 예. 그래서 저는 복지의 혁명이다. 국가 복지의 혁명이다. 그리고 이번 대통령이 되면 두 달 안에 18세 이상 모든 국민에게 1억을 주죠. 현금으로 통장에 넣어줍니다. 그러니까 아들이 18세 이상 자녀가 한 두세 명 있는 집은 한 5억이 도르죠. 한 달에 몇백만 원씩 도릅니다. 한 600만 원 뭐 이렇게 도르죠. 네 식구 있는 사람들은 어머니 아버지까지 아들 딸 둘이 있는 사람은 한 달에 600만 원씩 평생 도릅니다. 월급 말고. 그래서 우리 국민이 돈 걱정하고 살 수 있는 나라를 당장 만들어주겠다. 세계 10위 경제대국이고 무역 세계 7위입니다. 세계 7위 경제대국이 맨날 80%의 근로자가 돈 걱정이에요. 월급 받으면 적자가 나요. 심지어 자녀를 적게 낳다 보니까 국민 배당금이 나오면 어머니 아버지 장인 장모가 요양병원에 있어도 돈이 남아요. 그렇죠? 150만 원씩 나오는 데다가 65세가 넘으면 70만 원을 줍니다. 노인수당. 건국수당을 줘요. 그러니까 노인 한 사람이 220이 나오니까 늙은 부부들이 440이 나와요. 매월. 생활이 못할까요? 오히려 사회를 도와줄 수가 있어. 오히려 요양병원에 있어도 돈이 남아요. 한 400만 원, 한 500만 원이 남아서 자식한테 줄 수가 있어요. 매월 남는다 이거예요. 근데 지금은 뭡니까? 어머니, 아버지, 장인, 장모, 요양병원비 가지고 부부가 싸움이 붙어가 이혼해요? 아니 우리 아버지, 어머니, 장인, 장모는 두 달, 석 달 요양병원비를 안 주고 당신 부모만 요양병원비 주냐? 싸움이 돈이 모자라니까 그런 일이 벌어지죠. 그래서 우리 근로자의 80%가 월급을 받긴 받는데 적자예요. 그나마 직업이 없는 사람도 있어요.
이거 심각합니다. 우리는 잘 사는 국가예요, 세계 10위. 근데 왜 우리가 돈 걱정을 해야 됩니까? 내가 대통령이 되면은 우리가 쓸데없이 쓰는 돈 전부 절약해서 매월 모든 국민에게 150만 원. 18세 이상. 대학 등록금 걱정 없어요. 매월 150이 나오니까. 한편 이 허경영의 복지 정책을 보면은요, 1020 누리꾼들은 허경영 정책만 같으면 좋겠다라고 말씀하시는 분들도 그렇죠. 많고요. 하지만 현실 가능성이 적다면서 희화하는 의견도 나오거든요. 그래서 그 근데 그런 그래서, 의견은 네. 적습니다. 그런데 실제 제 복지는 복지 예산이 아니고 배당금, 투자자가 받아내는 배당금이라 자식 앞에 부모가 떳떳해요. 어머니 아버지가 국가에 그만한 투자를 했으니까 우리가 받는 거다. 제가 주는 150만 원은 어른들의 채통도 살려요. 배당금이야. 국가의 재산이 국민 거니까 주주로서 받는 배당금이에요. 내 거는 복지가 아닙니다. 받을 권리, 국민의 5대 권리, 청구권입니다. 청구권. 국가는 국민의 것이니까 국가로부터 청구할 권리, 청구권, 평등권, 참여권, 사회권, 자유권이 있는데 내 청구권이에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렇지만은 복지에서는 청구권이 아닙니다. 내가 능력이 부족하니까 국가로부터 도움을 받는 거야. 지난 2년 동안 우리가 예. 코로나 때문에 아주 힘든 생활을 예. 계속하고 있습니다. 사실 예. 끝난 것도 아니고 예. 이 코로나 정책이 물론 열심히 방역 정책은 하고 있지만은 그래도 뭔가가 잘못된 것 같다. 이런 거 국민의 여론이 요새 코로나 있어요. 정책은 많은 의료진들이 열심히 하고 네. 관계 공무원들이 열심히 하고 있는데 조금 문제가 거기 있습니다. 이런 중소상공인들이나 소상공인들의 그 업소에 시간 제한은 없어야 됩니다. 전부 다 우리가 지하철도 빽빽하게 타고 다녀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데 왜 식당이나 어떤 업소에 시간 제한을 둡니까? 그러면 이거는 이 우리 국민의 정말 우리 국민의 민주주의 자본주의의 3대 원칙이죠. 자본주의 계약 자유의 원칙. 내가 세금 내니까 내 스스로 그 고객들과 계약해서 언제 오세요, 손님 10명 언제 오세요 이렇게 받을 수 있어야 돼. 계약 자유의 원칙을 누르는 거예요. 과실 책임의 원칙. 거기서 만약에 환자가 오면 그 업소가 문 닫아요. 자기가 책임지면 되는 거야. 그런데 왜 업소를 몇 시까지 해라 하지 마라 이거 왜 합니까? 이거 정부가 당장 시정해야 됩니다. 자본주의가 왜 존재하냐? 계약 자유가 있어요. 그 다음 또 뭐가 있습니까? 과실 책임. 내가 내 업소에서 코로나 환자가 오면 내가 문 닫는다. 그거 있을 수 있어요. 그런데 코로나 환자도 안 나온 데서 왜 문을 닫아라고 그럽니까? 왜 시간을 제한합니까? 이 과실 책임의 원칙은 개인에게 있는 거예요. 이게 왜 국가가 이래저래 합니까? 그러니까 계약자의 원칙, 과실 책임의 원칙, 소유권 절대 원칙. 아니 자기 가게는 자기가 권리금 주고 3억씩 주고 몇 억씩 주고 월세 내면서 자기가 가지고 있는 소유권 절대 원칙이야. 그 소유권을 행사하는 데 있어서 문을 닫아라 말아라. 이건 소유권에 도전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게 자본주의의 3대 원칙을 송두리째 어기고 민주주의의 3대 원칙, 행복추구 원칙, 인간 존엄의 원칙. 그거 어떻게 생활하라는 겁니까? 그 인간의 존엄을 그렇게 해칠 수 있습니까? 왜 업소를 문 닫아라 말아라, 일찍 닫아라. 이거 있을 수가 없는 거예요. 인간 존엄의 원칙, 절대 공평의 원칙. 어떤 데는 영업하게 하고 이 집은 또 영업을 못하게 하고 이래요. 기차 전철은 무슨 전철이 국가 거라서 그런지 몰라도 전철은 아무나 타라. 이래놓고서는 개인들이 하는 영업은 문 닫아라. 이게 뭡니까? 절대 공평의 원칙. 이거 어긴 거예요. 에? 국민의 3대 권리가 있어요. 생존권, 소유권, 평등권. 여기에 평등권도 위배한 거예요. 생존해야 되잖아. 밥을 먹어야 되잖아. 그러면 영업을 해야 돼. 그 생존권을 위배해놓고서는 보상도 안 해줘. 지금 선진국도 OECD 선진국은 코로나로 인한 보상이 평균이 8천만 원이에요. 1년에. 근데 우리는 평균이 200만 원도 안 돼. 이 뭐 하는 겁니까? 예산은 국가가 다 닦아 쓰고
소상공인은 그냥 문 닫아 임마. 너는 굶어 죽어도 돼. 이런 나라가 어디 있습니까? 코로나는 반드시 우리한테 무슨 대가를 지불하고 가게 돼 있어요. 그냥 온 게 아닙니다. 그냥 뭐 우리 코로나가 여기 우리나라에 오, 전 세계에 온 것은 반드시 인간들에게 뭔가 보상을 받고 가게 돼 있어요. 너희가 환경을 깨끗이 하고 손발을 자주 씻고 너희가 남 인간에 대한 존엄성을 유지하고 노인들에 대한 대우를 잘하고 노인들의 건강을 잘 보살피고 이럴 때 가난한 자들을 보살피면서 저 아프리카 같은데 그 어렵게 사는 사람들 비위생적인 걸 다 화장실을 만들어주고 수세식을 만들어주고 이렇게 전 세계인들에게 아픔을 나눌 때 코로나는 가는 거예요. 소상공인들에게 계속 제한을 이런 식으로 하다가는 소상공인들이 가정이 파괴돼요. 수많은 사람의 가정이 파괴되고 자포자기가 됩니다. 이거 절대 코로나 대책은 지금이라도 관계 공무원들은 정부는 빨리 소상공인들 영업시간 제한 철폐해야 됩니다. 제가 마신 소상공인 대표자 같더니. 네. 이 복지의 사전적 정의는요, 행복한 삶인데요. 이 허경영의 사전 속 복지는 어떤 정의가 있을까요? 재정의를 한다면 어떻게 정의를 해주고 싶으십니까? 저는 인간의 보편적인 행복에 참 우리 행복을 100% 돌려드리죠. 그리고 인간이 우리가 효도가 있는데 부모에 대한 효도를 제일 먼저 우리가 생각이 되는데 나이 드신 분이 그냥 혼자 사시면서 그냥 화장실에서 돌아가시고 길에서 쓰러지고 가족이 없는 사람이 많아요. 1인 가족이 많죠. 그래서 우리가 옛날에는 3대 효도가 있는데 물효, 3대 효도의 3대 요소가 물효, 심효, 대효. 제일 처음은 의식주 해결해 주는 게 그 효도라고 생각했어요. 근데 요새는 그렇지 않습니다. 자식 낳아주는 거 장가 빨리 가서 시집 장가 가서 애 낳아주는 게 효도야. 그게 마음의 효도, 심효. 부모의 물질을 주는 거는 물효, 제일 낮은 효도. 그보다 조금 높은 게 심효, 마음의 효도. 부모님 마음 편케 해주는 거. 직장도 빨리 구하고. 근데 지금 직장 구해집니까? 세 번째 가장 큰 효는 대효. 출세해가지고 부모님의 이름을 높여주는 암흑의 아들이다 저게. 그래서 우리는 물효, 심효, 대효. 이게 효도의 3대 요소입니다. 그럼 3대 효도가 있어요. 생전지효, 부모님이 살았을 때 효도하는 거. 두 번째 사후지효, 부모님이 돌아갔을 때 부모님 욕 안 먹이는 거. 사후에 부모님의 산소라든지 여러 가지 부모님의 유품을 잘 관리하고 유산 상속 쌓아 안 하고 부모님한테 부끄럽지 않게 해야 되는 거죠. 마지막 세 번째 효도는 사모지요. 항상 돌아가신 부모님이 어떻게 살았다. 그러니까 내가 이렇게 방탕하게 살면 되냐. 우리 어머니는 모시적삼 하나 가지고 평생 사셨는데 내가 이거 100만 원짜리 옷을 맨날 사 입으면 되겠냐. 맛있는 음식을 먹어도 우리 어머니는 맨날 뼈다귀만 좋아하신다고 그러고 고기 생선 대가리만 좋아한다는 살코기는 내한테 주면서 엄마는 그런 거 못 먹는다 나는 살코기가 물렁물렁해서 싫다 뼈다귀가 좋다 이렇게 하는데 그게 전부 자식 앞에서 어머니들이 그런 마음이에요. 그렇게 키우고 에? 항상 그런 것을 보면서 우리가 자랐는데 우리가 부모한테 사후지요 그 부모님이 그렇게 뭐 맛이 없다고 그러고 때거리가 떨어져 가면 가부가 자기 아들 딸 하나 데리고 사는데 때거리가 떨어져 가고 쌀이 떨어져 가면은 뭐를 하는지 압니까? 엄마는 요새 밥맛이 없다. 몸이 어디가 아픈지 밥맛이 없어 밥을 못 먹겠다. 그리고 누룽지나 물만 먹어. 그리고 아들한테 딸한테 밥만 챙겨줘. 쌀떡에 쌀이 떨어져 가는 거야. 근데 일 오라는 사람은 없어. 그러면 그걸 어머니는 계산하고 있는 거야. 그러니까 우리 어머니는 뭐 수시로 배가 아프다고 밥을 안 먹어도 된다고 밥맛이 없다고 전부 거짓말이야. 그렇잖아요. 그렇게 그런 어머니 아버님한테 우리가 성장했어. 그러니까 항상 그분들을 생각해서 우리는 노인들 대우를 잘해야 됩니다. 지금 너무 불효자가 많아요. 그 불효자 하고 싶어 하나. 국가 정책이 가게 문 닫아라 이러니까 수입이 없는 거야. 어머니 아버지 생활비를 못 줘. 요양병원비를 못 줘. 그러니까 그들이 들고 일어나지. 그러면 관계 공무원들은 월급 나오니까 팔자가 편섭니까? 이게 나라 꼴입니까? 허 후보님께서
그동안에 쭉 이번이 지금 몇 번째? 세 번째 대통령. 세 번째죠. 네, 제가 대통령 될 때까지 나옵니다. 네. 그래야 우리 국민들이 돈 걱정하고 살 거 아닙니까? 효도 좀 하고 살게 해주세요. 세 번째 지금 대선에 도전하시는데 지금 구구절절 하시는 말씀은 그야말로 지상의 낙원을 항상 얘기하시는데 우리는 그 정도 부자 나라입니다. 네, 그런 돈이 다 어디로 갔습니까? 이제 그런 것을 실현 가능성으로 옮길 수가 있느냐? 100% 할 수 있습니다. 국민들이 의구심을 갖는다. 국민들이 그거를 좀 실질적으로 지금 보세요. 뭐 여야가 정권 교체만 하면 된다. 정권 교체 해보세요. 국회의원 200명이 야당이 되겠죠. 만약에 지금 야당이 정권을 잡았다. 정권 교체하면 살 수 있을까요? 국회의원 200명이 야당에 있으면 현재 여당에 있잖아. 그 사람들이 야당이 돼보세요. 야당에 200명 있고 여당에 100명이 있으면 만약에 지금 국민의힘 대통령 후보가 대통령이 되면 넉 달 안에 탄핵이 됩니다. 그 국회에서 당장 통과해버려요. 여러 가지 의혹이 있잖아. 여러 가지 의혹이 있으니까 바로 접수하면 그냥 통과돼요. 내 옛날에 박근혜 대통령이 나와서 한참 선거운동할 때 어머 박근혜 4년밖에 못 간다. 촛불시 일어나서 탄핵된다. 국회 가서 개헌 주장하다 쫓겨난다. 청와대는 이상한 일이 벌어져서 다 잡혀간다. 51%를 붙는다. 내가 6가지 예언했어요. 100% 적중했어요. 그럼 허우께서도 마찬가지 아니에요? 의원이 한 분도 안 계시죠? 아, 그러니까 제 말씀 들으세요. 예, 예. 여당 야당이 서로 정권 교체 차라리 정권을 계속 민주당이 하게 해달라고 하는 일리가 있어. 국회의원이 200명 있으니까. 그러면 야당의 지금 후보가 뭐라고 하냐면 국민의힘에 내가 대통령 되면 이게 정권 교체다. 거짓말이에요. 국회의원 200명이 있는데 정권은 국회에서 200명이 지고 있는 거야. 대통령은 로봇이야. 맞아, 맞아요. 지금 오 시장이 서울시장인데 그 민주당이 전부 서울시 의회를 장악하고 있어요. 마음대로 합니까? 아무도 마음대로 못해. 그럼 정권은 반 바뀝니다. 대통령만 바뀌었지 대통령 하나가 바뀌었지 무슨 정권이 교체돼요. 민주당이 국회를 장악하고 있는데 200명이 바로 탄핵 들어갑니다. 또 이 사람은 이미 국민의힘은 복수를 하겠다는 마음이 있는 거야. 정권 교체를 주장하는 거는 저 나쁜 사람들에 대해서 자기가 응징하겠다 이렇게 공공연히 떠들어요. 그러면 이 사람이 물러난 대통령 가지고 물고 늘어지면 저쪽은 권력 잡고 있는 대통령 물고 늘어지겠죠. 그러면 우리나라가 앞으로 5년간 전쟁터야. 그러면 민생은 더 어려워져. 영세 상인들 소상공인들 망해요. 그럼 나라 경제가 도탄에 빠져. 그럴 바에는 그냥 허경영을 찍어서 여당 대통령은 안철수, 심상정, 이재명, 윤석열을 명예 부통령으로 앉혀. 나는 그렇게 합니다. 알겠죠? 그래서 자기들이 받은 표만큼 장관을 임명해 연립정부를 만들어요. 난 대통령만 하는 거지. 헌법 76조 1항에 대통령 긴급 비상재정명령권이 있어요. 그러니까 대통령 되자마자 그날부로 사인합니다. 책상 위에서. 국민에게 1차 2천조. 바로 국민들한테 1억씩이 갑니다. 국회에는 사후 통보하면 돼요. 그러니까 김영삼 대통령이 되자마자 금융실명제 국회 통과했습니까? 안 했습니다. 바로 그냥 대통령 긴급재정명령권으로 탁 지시해요. 왜? 국회에 가서 통과하려고 하면 어떤 일이 벌어지냐. 비밀이 다 새버려요. 지하자금이 다 달아나버려요. 그러니까 대통령은 긴급재정명령 헌법 76조 1항이 있어요. 단 헌법 76조 2항 3항에 보면 뭐가 나오냐. 긴급재정명령권을 행사한 대통령은 신속히 사후에 국회의 승인을 얻어야 된다. 이렇게 돼 있어요. 그거요. 승인 얻은 사람 없습니다. 이미 금융실명제 실시되어버렸는데 국회 가서 승인. 그건 서류적인 절차예요. 그거는 아무 문제가 없는 겁니다. 그래서 박정희 대통령도 9번 긴급재정명령, 긴급명령권을 했는데 그중에 8개는 긴급명령이고 나머지 1개는 국민들의 부채를 해결해 주기 위해서 사채동결. 사채동결을 했습니다. 그게 긴급재정명령권 하나예요. 그 다음 김영삼 대통령이 두 번째를 썼어요. 제가 세 번째 쓰는 겁니다. 예. 아주 제가 일반 정치인으로 보면 큰 오산입니다. 확실한
일관성 있는 정책을 30년 가지고 있었고 언제나 서민들 편에 있으면서도 부자들 편도 들어요. 상속세 폐지, 증여세 폐지. 근데 지금 쭉 말씀하신 거이 하나하나가 다 실현 가능하다. 100% 실현 가능하고 이거를 우리가 통과하고 이걸 실현하지 못한 대한민국은 희망 없습니다. 맨날 권력 싸움이에요. 국회가 뭐 하는 데냐? 권력을 잡기 위한 전쟁터예요. 국민하고는 무관해. 그럼 그 사람들은 뭐 합니까? 맨날 물밑으로 전쟁을 하고 있어. 그 안에 국민들은 구로기 상태예요 지금. 대한민국 근로자 80%가 월급 받으면 그 다음날 다 없어지고 허탈해가지고 일할 맛이 없어. 근데 배당금이 나와요. 콧노래 부르면서 직장 가. 마음이 안정돼요. 부부싸움이 90%가 없어져. 돈이 많이 도르니까 배당금이 도르니까 그렇겠죠? 제가 허경영 후보의 육성을 세 번이나 전화를 통해 들었습니다. 아, 들었습니까? 예. 네 번째는 제가 끊어버렸어요. 왜 끊었습니까? 아, 똑같은 얘기니까. 똑같은 얘기. 예. 요새 좀 다릅니다. 새해 인사가 있고 크리스마스 인사도 있어요. 예. 뭐 그거는 뭐 인사니까 뭐 특별합니다만은. 예. 그런데 사실은 제가 그 얘기를 하려고 그런 게 아니라. 예. 그렇게 많은 유권자들에게 무작위로 전화를 걸어야 할 정도면 엄청난 열정과 비용이 따라가는데. 네, 그렇습니다. 그 예산은 어떻게? 그것은 몇백억이 들어가더라도. 예. 안 하게 되면은 대통령 안 나와야죠. 왜? 여론조사도 안 내주고 테레비도 안 내보내줘요. 아니, 내보다 여론이 훨씬 낮은 안철수, 심상정, 김종현은 내주고. 나는 여론이 3등인데도 몇 달간 안 내줘요. 이런 편파 보도. 이거 때문에 내가 대통령 안 나온 줄 알아요. 여야만 맨날 텔레비 나오니까 기호 1번, 2번만 있는 줄 알아. 안철수하고 뭐 심상정 이런 사람만 있는 줄 아니까 허경영이가 정발해버렸어. 그래서 나는 전화로라도 허경영이가 나와 있습니다. 투표해주세요. 여러분 투표, 이번 투표가 대한민국의 여러분 자식들을 거지를 만드느냐 아니냐 이게 이번에 결정 나는 거예요. 허경영이가 되면은 공부 못하는 자식, 시험에 가서 10번 입사시험에 떨어지는 자식 다 생활이 안정돼서 결혼할 수 있어. 부부 300만 원이 나오잖아요. 또 1억을 주잖아요. 다 살 수가 있어요. 부인도 1억, 남자도 1억. 결혼하면 또 얼마 나오는지 압니까? 3억을 줘요. 그러면 돈이 얼마야? 5억이 도르잖아요. 그러다 매달 또 300이 도르잖아요. 아무리 능력 없는 사람, 직장이 없는 사람, 인간답게 살 수 있어. 저보고 왜 전화하느냐? 허경영은 철저히 내가 만약에 시중에 KBS 나와서 이런 걸 한 시간만 떠들면 그들은 그냥 대통령 다 떨어져. 그거 다 알고 있어 그들은. 허경영 나오는 걸 막아라 이러고 있겠죠. 나는 누가 그런지 다 알고 있습니다. 다 알고 있어요. 오늘 나오신 김에. 예. 그 여야를 막론해서 그 대통령 후보로 지금 거론되고 있는 분들에게 꼭 하고 싶은 얘기가 좀 많이 있으실 것 같아. 예. 한 말씀 주시죠. 대통령 후보들은 다 애국자가 되려고 하는 겁니다. 대통령 후보 돼서 돈 벌려고 하는 사람 없습니다. 이재명 후보, 또 윤석열 후보 다 훌륭하고 다 공직자로서 모범생들이에요. 그들을 더 이상 검증하는 거는 그거 좀 이상한 겁니다. 지나치게 쓸데없이 검증하는 거예요. 그 뭐 부인에 대해서 검증하는 거 뭐 무슨 현미경을 들고 다니면서 검증하는데 그거는 평범한 아내로서 나는 훌륭한 아내라고 나는 봐요. 그들이 결혼을 잘했다는 게 내가 첫 번째. 내가 그들 아내나 뭐 그들 부인들 보면 우리 윤석열 후보나 이재명 후보가 부인 하나 잘 만나는 데는 아주 소질이 있다고 난 봐요. 다 좋아요. 근데 우리 국민들은 그거 다 현미경 들이대고 뭐가 위조됐다 뭐가 어떻다 그걸 샀는데 그거는 솔직히 옛날 우리 문화가 전 그런 문화가 있었잖아요. 그렇죠. 예, 그거를 가지고 너무 파재끼니까 윤석열 후보 부인도 뭐 사람이 좋아 보이고 이재명 후보 부인도 보통 부인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나는 그 이재명 후보고 윤석열 후보 마음에 들어요. 다 좋고 그런데 대통령 자격도 있어요. 또 카리스마도 있습니다. 그분들이 다 잘할 수 있어요. 그러나 나라가 이렇게 위기 때는 그분들의 정책이 마음에 안 들어.
정책이. 그들의 정책이 국민이 살 수 없는 정책이야. 월 8만 원 줘가지고 못 살아요. 그게 마음에 안 들지. 그분들이 인간적으로 내 100% 그런 사람이 내 친구라면 100% 환영하죠. 예. 나는 그분들이 도덕적으로 문제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우리 국민들은 너무 깨끗한 삶을 원하는 것 같아. 나는 코로나 위기 때 작년 금년 2년간 세금을 종합소득세하고 기타 세금을 74억 8,200만 원을 냈어요. 허 후보께서는요. 예, 예. 이렇게 쭉 말씀하시는 가운데 자신감이 있는데 예, 예. 그 자신감 속에는 재정적으로 풍부한 어떤 후원이 있지 않나 그런 생각을 해요. 저는 남의 후원으로 정치를 해본 적이 없습니다. 자신의 제가 벌어가지고 제가 세금 내고 대통령 세 번 나가죠. 그래서 어떤 나는 어떻게든 국민이 좀 돈 걱정 안 하고 좀 살게 해주고 싶고 공부 못하는 사람들이 좀 마음 놓고 결혼할 수 있는 사회를 만들어주고 싶은 거예요. 이건 잘난 사람들 서울대 나오고 뭐 연대 고대 나온 사람들 판이야. 그 외 애들은 취업이 안 돼. 뭐 그냥 맨날 직장 가면 뭐 한 몇 달 만에 쫓겨나고 뭐 이런 그 불안한 실력이 좀 부족한 이런 청년들. 이런 청년들이 가정을 가지고 난 행복하게 사는 걸 한번 봤으면 좋겠어요. 내가 머리가 나빠서 밥을 못 먹어서 이런 게 아닙니다. 무슨 말인지 알죠? 예, 내가 뭐 대통령 나가면 월급도 안 받을 텐데. 다만 공부 못하는 사람들, 시험만 치면 떨어지는 사람들, 좀 대다수 소시민들이 직장 만들어주고 싶고. 그래서 저는 제가 가진 정책 중에 재미나는 정책이 있습니다. 생일날 대통령이 선물을 주는 거예요. 근데 요만한 박스 안에 생일 케이크. 어른들은 생일 떡입니다. 오래 먹도록 예. 생일 떡을 보내고 그 안에 어른들이 겨울에 입은 잠바. 겨울 생일이면 겨울 잠바. 여기 대통령 마크가 찍혀 있어요. 겨울 잠바. 또 어린애들이 뭐 여름 선물이면 또 뭐 다른 거. 또 뭐 야구 장갑, 글러브. 뭐 하여튼 다양한 선물을 나이별로 준비해 가지고 박스 안에 다섯 가지가 들어갑니다. 금일봉 10만 원. 생일 축하금이에요. 한 살짜리한테도 보내고 100살짜리한테도 보냅니다. 그게 생일날 딱딱 도착해요. 알겠죠? 그게 거기에 돈 10만 원, 대통령의 생일 축하 카드, 대통령의 편지가 들어있어요. 알겠죠? 그 안에 케이크가 들어있고 그 안에 선물이 들어있어요. 이 다섯 가지의 박스가 생일날마다 옵니다. 각 지역별로 그것이 담당이 돼가지고 나갑니다. 각 도별로. 그러니까 지역 경제가 살아요. 여러 제품이 들어가니까. 그래서 이 생일 선물을 주게 되면은 그 생일날 그걸 나는 어려서 전쟁 고하니까 생일을 한번 먹어본 적이 없잖아요. 그래요? 6.25 때 나왔습니다. 50년 1월 1일. 태어난 지 6개월 만에 전쟁이 나니까 어머니 아버지가 다 돌아갔죠. 그래서 남의 집에 시골에서 머슴을 살았어. 진주에서. 초등학교 때 머슴 사는데 공부만 하면 책을 뺏어가지고 찢어버리는 거예요. 그 주인 아저씨한테 들키면 책 받아가지고 그럼 내가 책만 구해놓으면 찢어버려. 그 책을 여기다 숨겨가지고 밭에서 일하면서 공부를 했어요. 그러다 딱 들키면 이거 다 뺏기는 거예요. 얻어 터지고.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공부를 도둑질 하듯이 공부를 하면서 초등학교 때 사서삼경 등 한 50여 권의 한문책을 떼요. 제가. 그리고 나서 이제 고등학교까지 영어책을 다 뗍니다. 초등학교 시절에. 고등학교 3학년 영어까지 떼요. 예. 그리고 나서 이제 서울로 15살 때 도망을 와요. 머슴을 살다가. 도망을 와서 이제 서울서 공장을 한 서른 군데 다녀요. 서른 군데. 공장을 다니면서 야간 중학교, 야간 고등학교, 야간 대학을 다닙니다. 그러면서 밥이 보통 일주일에 한 끼 정도 먹었어요. 그러나 맨날 학교 가다가 자빠지고 쓰러지고 빈혈로. 그렇게 하고 등록금 낼 때는 공장에 다녀도 월급 안 줘요. 기술 가르쳐 준다고. 공장에서 월급 안 줍니다. 그래서 점심 한 끼 주는데 그것도 바빠가 못 먹을 때가 많은데 꼭 청량리 위생병을 와서 피를 뽑아야 돼. 그래 피를 3일 내리다리 뽑아가지고 등록금을 만들어서 갖다 주면서 공부를 했어요. 그래서 나는 피 뽑고 공부하고 공장에서 일하면서 기술 배우면서 공부를 했는데 공장장한테 걸리면 얻어 터져요. 여기 책 숨기고 있다고. 그냥 일을 잘못했다고 하죠. 그러니까 항상 공부를 도둑질해 가면서 해서. 그런데 저녁에 제일 피곤한 7시에 학교를 가야 돼. 학교 가면 11시까지
교실에 앉아서 졸음과 싸우면서 배고픈 거와 졸음과 싸우면서 중고등학교를 다녀요. 이루 말할 수가 없습니다. 그런 고생을 하면서 성장합니다. 그래서 나는 지금 어려운 학생들을 굉장히 어려운 젊은이들의 직장 없고 결혼 못하고 이런 젊은이들 보고 남의 일이 아니야. 이게 내 일이야. 너무 고생을 했기 때문에. 예. 내가 뭐 지금 밥을 못 먹습니까? 아, 네? 그렇잖아요. 그래서 대통령 돼서 무한 봉사하겠다. 이런 사람은 50년 전부터 내가 전쟁으로 부모를 잃었으니까 한 번도 생일상을 받아본 적이 없어요. 그러니까 나는 국민들 생일을 해주고 싶은 거야. 우리 어려운 사람들의 국민들의 생일상을 주고 싶은 거예요. 이래서 제가 하는 것은 어떤 정치적으로 뭐 성공하는 게 아니라 지금도 부러운 게 없습니다. 그렇잖아요. 그러나 어려운 젊은이들, 결혼 못하는 젊은이, 앞으로 우리나라 인구가 없어지는 거, 이거 가슴 아픈 일이에요. 그래서 저는 대통령이 되면은 원산시를 북한에 빌려가지고 한 50년, 100년을 빌려요. 원산시를 홍콩처럼 만들어요. 금강산, 위금강, 내금강, 소금강, 전체 전 세계 크루즈가 원산시로 몰려와서 원산을 홍콩처럼 하고 그 세금을 북한한테 주는 거예요. 그 북한 경제가 일어나겠죠. 무슨 이해가죠? 예, 그건 이제 남북 문제 앞으로 해결해야 할 여러 가지 문제겠고. 그러니까 제가 하는 정책이 네. 좀 특이합니다. 그 말씀을 듣다 보니까 시간이 다 된 것 같아요. 네. 그래 끝으로 이 대선이 끝난 후에 예, 예. 예, 영상 편지를 하나 쓰신다면은 국민들에게 네. 뭐라고 쓰실지. 한 말씀 해. 아, 국민 여러분들에게 돈 걱정 없는 세상을 만들어 주겠다. 아니, 이 대선이 끝난 후니까. 끝난 후에. 그게 대통령이 돼 있겠죠. 그렇죠. 이제 그렇다. 가상하고. 예. 네, 돈 걱정 없는 세상을 만들어 주겠다. 돈 걱정은 내가 다 해가지고 정확하게 내 임기 동안에 세계 1위 경제 대국을 만들어 주겠다. 지금 우리가 3만 불이잖아요. 예. 내가 10만 불로 올려 세울 수 있는 기술이 있습니다. 대한민국 부자 만드는 거. 간단합니다. 아까 원산시 이야기했죠. 예. 원산시도 빌리고 블라디보스토크까지의 벨트. 그러니까 부산에서 비비, 부산에서 블라디보스토크까지 해안선. 저 연해주 하버보스크, 어? 거기 자루미노. 그 연해주 일대 우리나라보다 한 10배 큰 땅을 빌려요. 러시아가 빌려가라고 하는 거야, 내보고. 그러면 그거 빌려가지고 대한민국 땅보다 10배 넓은 데다가 우리나라 공무원만큼을 또 뽑아. 뽑아서 거기다 보내가. 그 도시를 만들어. 그게 제2의 대한민국을 만듭니다. 어마어마하게 성공합니다. 바닷가에. 그러니까 서울에서 블라디보스토크까지를 우리 대한민국 남한에 있는 사람들이 뻗어나가는 거야. 그러면 아시아가 통일되고 세계가 나중에 통일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많은 일자리가 필요한 거야. 이 좁은 남한의 이 9만 제곱킬로미터 안에서 아웅다웅 할 게 아니라 저 연해주로 가서 그 일자리 땅 넓고 할 일이 많잖아요. 그러나 우리의 젊은이들을 고용해서 대대적으로 실업자가 어디 있습니까? 실업자가 사람이 없어서 탈이에요. 이런 뜻을 가지고 나가는 지도자가 나와야 되는데 맨날 우물한 개구리식으로 국회에서 싸한판이나 하고 국민들은 다 굶겨놨고 이게 뭡니까 도대체? 지금까지 제20대 대통령 후보에게 듣는다. 국가혁명당 후보이신 허경영 후보를 모시고 그분이 갖는 정책과 이슈 여러 가지를 진단해 봤습니다. 오늘 좋은 말씀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